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닷컴 이성모 기자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베이커 스트리트이라고 이제 길 이름이 나오죠? 베이커 스트리트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셜록 홈즈 시리즈에 나오는 셜록이 사는 길 이름이 베이커 스트리트이죠? 여긴데 요 옆을 보시면 셜록 홈즈 박물관이 있습니다. 진짜로 오늘은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또 하나의 오래된 전통을 가진 클럽 플럼으로 갈 거예요. 플럼으로 가는 가시기 되게 쉬운 버스를 하나 타시고 가면 되는데 한 번에 쭉 가거든요. 여기 베이커 스트리트부터는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시면 한 번에 갈 수 있는지 나 혼자 간다 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는데 저걸 타면 돼요. 74번 버스. 예, 74번 버스를 타면 크레이븐 코티지까지 한 번에 쭉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인데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고 런던을 구경하면서 축구장에 찾아가는 방법 되게 괜찮겠죠? 74번 버스를 탔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일부러 2층 버스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플럼 경기장 주변만 보여드리면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가는 와중에 런던 풍경을 중간중간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옥스퍼드 스트리트죠.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마블 아치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입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맨날 축구장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 버스에서 내려서 쭉 걸어오면 오른쪽으로 돌면 아주 안락해 보이는 평화로 보이고 거기에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크레이븐 코티지고 저기 참고로 저 멀리에는 강이 있어요. 강가에 있거든요 경기장이. 예, 여기 제가 오는 길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좀 더 분위기를 찍어 볼게요. 여기 지금 플럼 경기장 안인데 경기장 안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예,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화이트 앤 블랙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작은 경기장인데도 되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익숙한 엠블럼이죠? 예.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게 프레스석에서 본 뷰입니다. 아주 되게 고즈넉하고 예쁜 그 느낌이 나죠?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